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행달이 이제 그 우리가 같이 이제 따라다니는 만행이 시작이 됐고,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라를 살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 함은 이제 산에서 나오게 되면 그 나라를 살펴야 되니까. 그리고 여름에는 내가 들어앉고 겨울엔 들어앉으니까. 봄 되면 나오고 가을 되면 나오고 이렇게 가을에 싹 살피가지고 산에 다시 들어가면 이제 천상에 처음부터 이 나라에 이걸 전부 다 내가 고하죠. 고하고 또 내가 산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밖에서 봤던 모든 이제 대신들하고 교류했던 것을 산에 들어가서 이제 전부 다그밤 9시만 되면 다 부릅니다. 불러 거기에서 이제 대작을 하고 처리하고 공판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겨울하고 이제 그어그 여름 한여름 되면 이제 잠깐 산에 앉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만행을 했었고 지금 이렇게 만행하는 것은 그래 이제 요 그때 이렇게 다니면서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이 나라 뭐그 아주 그 거리고 멋이고 형편없었습니다. 길 가다 쉴 데도 없고, 나는 뭐, 어디, 내가 어디, 그, 들어갈 데도 없고, 인연도 없으니까, 그 길에서 전부 다, 그, 공부 가리키고, 산에서 걸어 다니다가 가리키고, 또, 저쪽, 이제, 바닷가 이런 데 가면, 바다에 모래사장에서 가리키고, 그렇게 했지. 뭐, 내가 어디, 뭐,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. 그렇게 하면서도 좋다고 따라다니고들 했죠.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때 제주도도 그때 데크 하나도 없었습니다. 꽃밭도 없고 그때는 뭐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그 이제 관광이 일어나고 여행을 다닐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이제 전부 다 그런 설계를 해주고 한마디씩 던지고 다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대신들이 그걸 받아 전부 다어예 그렇게 하면 빠르면 한, 뭐, 7개월이면 시작되고, 안 그러면 3년이면 다 시작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서, 이제, 데크 같은 것들, 바닷가에부터 다니면서 만행을 했기 때문에, 바닷가에 제주도까지, 이 대한민국 이게 7번 도로 따라서, 77번, 7번 도로가 바닷가입니다, 이게. 그래 다니면, 전부 다, 이제 지시하고, 앞으로, 이제,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어날 이런 것들을 전부 다, 이 대신들한테 전부 다 지시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 해 가보면 틀리고 그 다음에 가보면 틀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바닷가에 데크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뭐 태종대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태종대에 이렇게 그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태종대에 들렸다가 부산에 오륙도 들렸다가 그 동백섬에 들렸다 세 군데를 들리고 들어오는데 태종대를 가는데요. 아, 그거는 이래 돌면 앉아 쉴 데도 없고, 그래갖고 이래 그 자살바위가 있습니다. 그게, 거기에서 이래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내가 돌고 잠깐 쉬었다 가도 될 건데, 그리고 이제 대신들한테 해놓으니까 거기 이제 3년 만에 그쪽이고, 거기에 들어선 겁니다. 피라미수로 해가지고 푸르즘? 푸르즘이란가? 뭐, 푸르지움인가? 뭐 해가지고, 그쪽에, 뭐, 이삼층으로 해가지고, 들어서가지고, 이제, 그런 게 이제 하나 들어서기 시작을 하죠. 근데 자살바위 거기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. 해마다 그거는 뭐 행사로 죽었으니까, 몇 명씩은 죽었으니까. 근데 그거, 거기서 이제 영혼들 싹 불러갖고 다스리고 나서, 그때부터 자살바위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.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하러 다녔던 거죠. 그런 것이고,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일을 하면서 사는 민족이 아니고,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공부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제 전부 다 바뀔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, 이제 이 나라의 온 국토 공원화를 만들어라. 이런 이제 지시가 내려갑니다.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막 꽃길 만들고 길 가다 보면 팔각정 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, 이제. 그래갖고 이제 해마다 도는 겁니다. 돌아서 미비한 때는 다시 지시하고 또 이렇게 일어났는가?
또 대신들이 게을리하고 이런 걸 또 등어시하는가 뭐 이런 걸 둘러보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나라의 기운도 살피고 우리 국민들의 근기도 살피고 이제 영혼들의 있는 이 그 이제 기운도 다스리고 이렇게 대신들도 앞으로 변화의 이제 물결에 지금 이제 정법 시대에 이제 정법을 위해서 도술로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이제 법으로 전부 다 다 공부를 해서 다들 이제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로 다 지세에서 보내고 이제 그런 공부를 시키고 지금 이때까지는 고른 작업을 2012년까지는 고른 작업을 했던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이 바뀐 게 이제 저 양반들 만나고 하니까 내가 제주도 글로 가면서 이제 백두산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. 나라를 몇 바퀴 돌고 처음 다 그 기운을 받아들고 대신들 전부 다 큰 대신들은 다 출몰시켜서 백두산을 들어갑니다. 그래 1년에 세 번씩 이제 백두산을 들어가죠. 정월 초하루 날 들어가고 그때는 우리가 7월 7일 날 갔죠. 7월 7일 날 첫 이제 발을 디디 시작을 해서 백두산에 뜨가 7월 7일 날 첫 이제 그 발을 디뎠으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 날 아버지가 들어오라는 겁니다. 백두산을. 그때는 백두산에 1월 1일 날 그는 갈 데가 아니었었어요. 7월 7일 날이니까 음력이니까 그 우리가 나올 때 되니까 전부 다 철수하고 나오던데. 그 호텔하고 하던 그 근무하던 사람도 철수하고 나오면 이제 눈 오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거든. 근데 1월 1일 날 들어오라는 거예요. 그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막 완전 무장해 걸으라도 가지. 근데 대답을 엉거추춤하게 했죠. 그 1월 1일 날 오락하니까 내가 오겠습니다 소리도 뭐냐. 우리나라 같으면 예 하고 그냥 막 쭉 모가지 걸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. 그리고 이 뭐가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이래.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혼자 나왔죠. 나와가지고 한 11월 달 됐나 그때 10월 달 됐나 뭐예요. 우리가 음력 1월이니까 11월 달인가 12월 달 초에 아니 여행사에서 그걸 이야기를 내가 요래 해놔놓으니까 1월 달 이거 못 들어옵니다. 아무도 그건 뭐 누구도 개미새끼도 이거 못 들어오는 데입니다. 너무 춥고 저 여는 쓸산 이게 눈도 못 치우기 때문에 여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겨울은 잠자는 데라는 게 백두산이. 그러냐고 그 백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괜히 그랬더니 이제 12월 다 돼가지고 이게 회사에서 전화 온 겁니다. 설상차가 지금 출몰해갖고 눈을 치우고 있다고. 그 겨울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. 그래지 12월 달부터 문을 연대요. 가도 되겠습니다. 하고 중국 여행 관광회사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나. 그래갖고 1월 달에 첫 이제 발을 디딥니다. 디디가지고 1월 달에 가서 천지까지 올라가가지고 천지 그때 이제 그거 공사도 이제 하고 해가지고 천지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 고하고 천지 복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겨울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천지 복판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. 1월 1일 되면 항상 천지 복판에 들어가죠.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살피고 전부 정리한 것을 하늘에 고하고 또 내려오고 요런 일을 이제 몇 년 이제 일어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정도 된 겁니다. 이 정도 돼서 이제는 전부 이렇게 그 기운을 잡아놓은 데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. 다 관광지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이 관광지 뭐 이렇게 그래서 꽃 찍고 사람 모이고 하는 게 한 7, 8년밖에 안 됩니다.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전부 이렇게 모이시하고 지금 이 스마트 때문에 이게 카메라 들고 전부 다 이카는 게 지금 얼마 안 돼요, 이게.
그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부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그 이 관광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. 그 전에는 전부 다 그 김영삼 대통령 뭐 할 때 뭐 산에 산악 뭐 이제 바람 불어 갖고 산 타기 시작을 한 거죠. 이렇게 전부 다 산 바람이 부른 거죠. 그런 거는 했지 관광에 몰리는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. 그 우리 저 IMF 지나고 IMF 지나고도 관광을 갈 우리는 그런 행편이 안 됐습니다. 아 고기 수습이 다 되는 환경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광이 일어나는 거죠. 이렇게 몇 년 안 됩니다. 계산해 보면.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기운 다스리 놓은 그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요렇게 몰리고 뭐 이런 뭐 그런 그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대신이 있습니다. 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. 사람이 없는 곳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쪽에 많이 움집되면은 간장하는 신들이 글로 몰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먼저 어떤 행사가 있기 전 먼저 가가지고 기운을 다스리고 어떻게 지금 이게 그 만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러 다니는 거죠. 그렇게 이 사람은 행사 날 잘 안 갑니다. 안 가고 행사 날 하루 이틀 전에 가죠. 그래가지고 기운을 다스려 놓고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오면 행사가 되면. 무슨 축제 하는데요?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 한번 가보자 이래 갖고 이제 가죠. 이제 그렇게 갖고 가는 게 있고 제가 이제 직접 가고 혼자 이렇게 가서 작업하는 거는 행사 전에 들립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만행을 다니는 것은 전부 다 신계의 때까지 작업을 했던 것들이고 이제 중생계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기운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또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거는 2012년까지 있은 거는 그냥 아주 그 우리가 탁한 데서부터 올라온 거죠. 앞으로 미래에는 전부 다 이 나라를 재건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사는 면모를 갖추어야 됩니다. 한 번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갖고 개발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.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자동차 만들어 갖고 먹고 살고 요 뭐 휴대폰 만들어 먹고 사는 일이 없어집니다. 앞으로 없어지 일이 달라진다. 그래서 뭐 경공업 뭐 중공업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일하고 먹고 사는 머슴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인류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우리가 접했던 것이고 이 나라는 인류 연구소입니다. 지금 이게 인류 미래 연구소가 이 나라예요. 대한민국이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물건 만들어 장사해갖고 팔아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죠. 이렇게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민족이 전부 다 공부를 했고 실력을 갖췄고 이런 그 모두 이제 지식을 갖추는 지식인들로 다 변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가는 거거든요. 천지 창조 이래로 이 나라 건국 이래로 이 민족이 이렇게 다 같이 지식을 갖추어 갖고 일어나는 거는 처음입니다. 그리고 이 문호를 이만큼 개방하고 인류에 있는 모든 이 그 지식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만져보는 거는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. 우리 민족이.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진화 발전을 할 때는 전부 다 자식을 보존하기 위하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 DNA를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대를 잇기 위해서 사는 민족이지 이렇게 지금 인류의 문호를 개방한 거는 천지 창조 이래로 처음이고 이 문호를 개방하자마자 전부 다들 이렇게 지식을 우리가 다 흡수를 하고 기술을 흡수하고 국제사회를 이만큼 알은 적은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입니다.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. 인류의 발을 디딘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.